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고 또 내일 장에서 시초가 공략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청원 부장님. 내일 장에서요? 네. 아, 내일 장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는 어쨌거나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은 결국에는 조금 더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형 계측기 개발과 제조에 주력해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원전. 어찌 보면 가장 주력이 될 만한 산업으로 꼽히는 게 지금 원전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에 맞춰서 올해 시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토대,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그랬죠. 금융지원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슈가 계속해서 해당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한 가지 의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증가한 250억 원, 영업이익 또한 올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만 조금 바탕이 되면 결국에는 주가도 크게 오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오늘이었죠. 장 초반에는 그리 안 좋았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 이평선도 이제 22평선 위로 딱 올라왔어요. 주가가 꽤나 오르락 내리락 거리다가 최근에 5월 시세가 한번 나왔고 지금 잠잠한 상황에서 좋은 이슈와 함께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전 고점인 16,300원은 정말 무난하게 돌파할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은 안정이 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15,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맞춰서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우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도 함께 들어와 줬고요. 오늘 장 8%대 상승력을 좀 보여준 종목이네요. 12,200원의 흐름인데 목표가 15,000원, 손절 라인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단 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밀렸는데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밀릴 이유가 없다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 회사는 이제 전선 쪽과 그리고 또 전력기기 쪽 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 초고압 전선, 중고압 전선 다 이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개폐기, 변압기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국내 유일의 초고속 초고압 케이블이나 이 초고압 변압기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는 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예비 전력률이 8%대까지 내려가는 등 이런 또 전력난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그와 관련된 또 지능형 원격 점검 시스템 관련된 쪽도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일진전기 같은 회사 쪽에서는 오히려 주된 원자재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수익성을 이끌 수 있다라는 쪽에서 좀 더 기대감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한 20% 가까이 늘어서 1조 1,000억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460억대, 125%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더 많이 위축돼서 2,000억대 중반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공략을 계속해도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어지는 추세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아마 다시 한번 출렁임이 나오는 자리는 매수 가격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한 8,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0.85%대 강보합권 7,110원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도 함께 붙은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가 8,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한 종목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전에요. 예. 일단 지금 하나 볼 더 종목은 요즘에 또 음식료 쪽에 대한 흐름들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에 대해서 최근에 수급도 양호하게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원자재 쪽인 이제 밀가루나 그리고 또 팜유 같은 경우가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원가 구성상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하나 이제 환율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런 수입하는 업체, 특히 음식료 업체가 수입이 다변화됐을 때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이고, 게다가 수출을 통해서 QE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음식료 업체 쪽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지 않나라는 쪽이고요. 그래서 최근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면서 음식료에 대한 재부각이 들어왔을 때 가장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삼양식품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되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응할 때는 아무래도 어떤 추세 눌림목 안쪽에 들어오는 자리를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환율 변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원자재 가격들 변화 계속 체크하시면서 목표가는 12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9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변화, 원자재 가격 확인하시면서 참고 전략 세우자라는 의견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장에서는 1%대 낙폭이었습니다. 10만 5,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계속해서 목표가는 한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손절라인은 9만 5천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오늘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수급력 좀 여전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네요. 함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삼양식품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